저탄소 시대, 녹색 사회를 위한 이동구 대표의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할 곳이죠.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윈드서핑장을 찾았습니다. 얼핏 보면 첨단 기술과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만큼 배변 저감과 에너지 재사용이 절실한 곳입니다. 30분 늦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유, 이게 회의가 먼저지. 네, 하고 하면 되니까. 회의실 먼저 가시죠. 저희 설비의 이름은 LHBS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 지원금 특성상 익스페이 가스가 불뚝 밖으로 나가면 기체였던 수분이 액체로 바뀌면서 이제 희년기가 용기입니다. 그 배결 이제 배견이라고 하고 그 배견을 이제 저희 설비가 들어갈 위치는 여기에 이제 보일러 여섯 대가 있는 공간인데 회장님의 기술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핑장 이외에도 그런 다이빙풀이라든지 그런 스파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온도를 하절기에도 좀 올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좀 많은데 저희가 요거 도입을 하면은 그런 연료 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또 당연히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정부 지원 사업 이외에도 만약에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은 이거 끝나고 뭐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